아, 당연하답니다. 전동차입니다. 전동차. 전동차고. 우리 회원님 한 분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번에. 그래가 지금 공장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보내라 이랬더만 자기들 뭐 참조 영상하고 이런 걸 보냈어요. 뒤에도 조금 탈수 있고 앞에도 탈수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기타도 들어있고. 이런 거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뭐 다른 거다 고치려고 하면 빡세서 안 돼요. 그냥 어떤 부품이 필요하면 어떤 부품을 좀 공급해 드릴 수는 있겠는데 뭐 따박따박 다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카센터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뜯고 부시고 허브고는 될 거예요. 난뭐 스위치류 대부분 스위치류이기 때문에 스위치류는 그냥 갈면 되는 거고 그죠? 뜯어서 갈면 되는 거고 스위치는. 그다음 뭐 배터리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뭐 본넷이나 아니면 저기 의자 밑에를 뒤져가 빠사가지고 빠사는 게 아니고 뒤져내가지고 배터리는 그냥 통째로 배터리 업체에다가 맡겨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모다는 밑에 들어가 있으면 모다는 그 동그란 모다 그 전동차 쪽에 들어가는 모다 있거든요. 그 모다만 잘 찾아가지고 밑에 드셔 올려가고 모다 찾아가고 모다 분리해가지고 모다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그 요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페달 이런 거는 뭐 따로 팔겠고 잘 고장이 안 나고요. 여기 스위치 같은 거 있죠. 저런 거. 저런 거는 다른 시중에 저런 비슷한 스위치들이 많이 팔아요. 전동차 스위치. 핸들 키트 이런 거는 뭐잘 고장 안 납니다. 이런 레버 같은 게 쓰다가 고장 나면 뭐 그만 써야죠. 그렇죠. 중국산이니까. 아, 5년, 6년 썼으면 그만 써야지. 차도 고장 나는데. 저런 스위치는 이제 똑딱이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배터리하고 컨트롤러하고 그런 것만 바꿔주면 앞으로 굴러갑니다. 타이어하고 튜브, 뭐 바퀴 이런 거는 사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고 이런 거뭐 허접한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앞에 유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유리가 좀 깨져서 올 수도 있지만 유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쨍입니까? 바람 담아가지고 겨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도로가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사유지에서만 차가 없는 공간에서만 사유지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용으로, 농업용으로, 농업용은 그렇죠. 써도 되죠. 농업용 쪽으로는 내가 알기로 농업용 쪽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걸로 알았어요. 농업용으로 쓸 때는. 하여튼 그래서 뭐 ATV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막 타고 다니잖아요. 동네 할머니들 보면 막 할아버지도 보면 타고 다니잖아요. 사바나 꽂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이거 우리 회원이 들고 왔는데 일단은 저 이렇게 와서 전동 깠대요.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영상. 영상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내가 뭐 사유지가 있다, 공원화돼 있어가 사유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뭔가 일을 하러 다닌다. 이런 공원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사유지인데 뭐 차도 없고 그냥 뭐 작업용 차량으로 쓰는데 춥다. 그래서 약간 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데 가갖고 맨날 가갖고 물고기에다가 밥 줘야 되고 뭐 이런데 춥다 막 풀도 잡아야 되고 이러면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내가 고쳐 쓰면서 사부작사부작 타고 다니면 괜찮죠. 전기차로 돼 있으니까 배터리는 뭐 갈면 되는 거니까. 자기 혼자 저렇게 타고 사부작사부작 다니면 됩니다. 두 명이 탔네. 저런 식으로 까뜨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큰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일단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게 박스가 포장을 하는데 돈이 좀꽤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박스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요. 2m니까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한국으로 이게 와꾸 짜는데 10일 걸린 것 같아요. 제작하고 이게 얘들이 그냥 만들어 놓지는 않더라고요. 10일 걸려서 제작을 다 하고 이 와꾸를 짜서 패키징이 해서 이 패키지를 그냥 일반 전동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와꾸 짜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거 뿌직을 때도 조심해 뿌직을 피셔. 괜히 막 빡빡 뿌직다가 안에 이제 내용물 상할 수도 있으니까 완마로 좌뿌직지 말고 사부작 사부작 뿌직어서
요것도 이제 내리는 거는 본인들 알아서 내려야 됩니다. 일단은 경동에서 화물로 갈긴 갈 건데 탑차나 아니면 포터 1톤에 실려서 갈 건데 그 포터 위에서 이제 뿌지거 가지고 뭐 밑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지게차를 누구 친구 걸 빌려서 내리던가 보통 탑차 포터 가면 포터 위에서 뿌지거서 뭐 이렇게 농기계 농어촌 보니까 사다리 빌려주는 게 있더라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르신 사드린다고. 근데 어르신이 뭐 도로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번호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주 완전 그냥 깡촌인데 이럴 때는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본인들이 좀 고치신대요 사장님이. 그냥 뭐 컨트롤러 뭐다 뭐 저 페달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고치면 되지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동네에 이렇게 좀 엔지니어 동네에 이렇게 좀 수리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농기계 수리하거나 자동차 수리하거나 카센터 하거나 좀 친한데 이제 촌이야. 아 이런 거 좀 맡겨가지고 밑에 모다가 있다던데 전화 한번 해봐 이러면 여기 밑에 모다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 여기 배터리 같은 거 하나 있겠죠. 그다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 이거는 자동차가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하나 있어요. 그냥 제어기판 모다하고 제어기판만 갈아주면 돼요. 이거는 얘들한테 받아서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엄마 차가 앞으로 굴러가겠죠. 뭐 타이어 바퀴 이런 거는 뭐 또 많이 있으니까 받아와서 미리 뭐 타이어 번호 보고 몇 개 사놓으면 되는 거니까 뻔뻔하니까. 그러면 이제 카센터 가가지고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는 거니까 이제 바퀴만 뜯어 짝기 고아놓고 바퀴만 뜯어가면 되잖아. 볼트 4개 풀어서 하나 둘 셋 4개 풀어서 바퀴 이거 짝기 하나 고아놓고 바퀴 4개 풀어서 얘 해갖고 들고 가서 재단 아니면 얘를 하나 사요 나중에 바퀴를 해라.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박스가 이래 왔고 물에 배 위에 실려 왔어요. 배 위에 실려 왔고 경남 이 사천으로 가는데 배송비가 조금 나왔어요. 배송비가 박스가 졸라 크잖아요. 배송비가 15만 원 나왔어. 여기서 플러스 국내 배송비가 또 한 15 정도 나올 거예요. 15 정도 나. 80 10 정도. 그래서 꽤 많이 나왔죠. 박스를 또 짜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박스 짜는데 또 돈을 줘. 해서 박스 짜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배송비가 또 관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좀 꽤 들어가요. 그래도 요런 거를 국내에서 사게 되면 전라이 비싸다. 근데 국내에서도 에이스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본인들이 고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수입에서 넘어오는 게 조금 부피가 있다 보니까 운송비가 75만원 플러스 국내에 우리 포터 실려가 또 오잖아요. 그것도 또 줘야 돼요. 관세도 따로 줘야 되고 그러면 요 차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겨울철에는 또 뭐 약간 히터도 들어있잖아요. 얘가 미니티 가게 그렇죠. 좀 추워요. 그래서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그나마 찬바람이 몸에 안 때리니까 조금 나 안에는 춥겠지. 안에는 이제 뭐 핫팩이나 이런 거 좀 몸에 이렇게 달고 안에 밑에 좀 허접한 여기 히터가 있다니까 히터 좀 틀고 핫팩 좀 몸에 좀 바르고 안방 하나 입고 타고 왔다 갔다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보험료 안 내도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세금 지금 안 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이상한 캐릭터 있는 거를 자꾸 저쪽에다 갖다 대고 넣던데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미니차 아 가지고 싶다 그러는 요거는 이제 스위치 키면 이제 전부 다 켜지겠죠.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전동차 스위치라 치면 저런 부품 많이 있어요. 우리 샵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품들이 어디 있냐면 볼게요. 저희 샵에 가면 한번 찾아볼까? 그 스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대충 부품 대략 부품 찾는 방법 알려줄게. 이런 부품이 다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공장에다 요청해서 부품을 나중에 추후에 받겠지만 보통 뭐 전동차 모터 치면 이런 종류는 아니야. 얘들 집 거는 이런 종류는 아니고요. 모터 보면 얘도 아니고
트랜스엑셀 모더도 아니고 요런 모더예요. 요런 모더. 요런 모더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 컨트롤러 요 있죠. 요런 거 쓰면 돼. 전동차 컨트롤러. 야, 뭐 추천해 주면 전동차 컨트롤러 나오죠. 이런 거 쓰면 돼요. 이런 거 쓰면 되고, 뭐 당일 배송을 하고 싶으면 오늘 출발을 해서 마스크 상품 보게 하면, 요 전동차 컨트롤러 제가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0W, 800W, 1200W 다 있잖아요. 이걸로 이런 걸로 그냥 대체 수리로, 그냥 만약에 부품을 받아오겠지만 안 맞다 그러면 대체 수리로 얘를 넣어서 그냥 바꿔서 끼워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뭐다도 됐고. 배터리는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려줬잖아요.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빼버리고 국내 리튬 배터리 하나 맞춰가지고 그냥 꼽으면 돼요. 가볍게. 막 배터리 나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외관 문짝 이런 거는 도수기 좀다 벗고, 전동차 부품을 옛날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전동차 뭐다? 전동차 원반부터. 전동차. 뭐 전동차? DC 전동차 부품? 아, 이건 좀 빡신 전동차 부품. 이거 제가 요새 가지고 노는 전동차 부품이고요. 이거는 전동 선수레 부품인데, 요렇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는 요런 DC 모다로 돌아가는 3륜 전동차들의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동 3륜차라고 해놨나? 전동차, 아, 전동차 그외 부품. 진짜 전동차 부품인데, 이거. 잠깐만요. 요런 것도 뭐 힐캡, 아까 그 손잡이, 그다음에 뭐 변속 레버, 그런 것도 여기도 전동차에도 들어있겠죠. 전진 후진 변속 레버들 있고, 기어 레버 봉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손잡이 있네. 손잡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그 커버 있고요. 뭐 그런 거 있고, 또 와이퍼 뭐 이런 모다들 대부분 비슷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전동차에 들어가는 휠 요렇게 돼 있죠. 요 모다 요렇게 돼 있고, 백밀러들 이런 거 비슷한 형상들, 보통 이런 백밀러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이렇게 대충 갖고가 잡혀오니까 쓰면 되고, 페달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쓰면 되고, 그죠? 전동 3륜차형인데 어차피 저런 차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보시게 되면 여기 맞네. 조금 어체마다 또 다르지만 대체해서 수리할 수는 있다는 거죠. 백밀러 여기 있고, 타이어 줄 여기 있네요. 바퀴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여기 와꾸 7이네, 여기 10이네, 그럼 맞네. 이거 사와가지고 타이어 번호도 맞네. 이러면 사오면 되는 거고, 뭐 거기 안에 들어가 미션이 고장났다면 이런 거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핸들하고 조향 이런 데가 요거 고장났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에 밑대우가 좀 고장났다가 이렇게 통짜바리로 사서 밑에서 쫙 뜯어내보고 다시 넣으면 되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모다 여기 있고, 뭐 타이어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냐 없냐? 할수 있죠 뭐. 그리고 볼 조인트들 여기 있고,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3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굴러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다. 하나 조금 더 볼까요? 타이어류들 보고, 뭐 문짝에 들어가는 이런 대시보드들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를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핸들, 앞쪽에 핸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아까 핸들을 뱅글뱅글뱅글 돌아간 파워 실린더, 유압 실린더고요. 요거는 바퀴하고 연결시켜주는 볼 조인트. 백밀러들 요쫙 있네. 그리고 충전 포트들이나 뭐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 아까 제가 말한 스위치들 있죠. 이런 잡스 드레이 스위치들, 뭐 이런 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좀 뜯어내보고, 아니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거를 공장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뭐 부품 준대요. 근데 부품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이제 좀 싸다는 얘기지만, 어차피 그런 거 감수하고 사는 거니까, 그죠? 중국 거 사면서 뭐 부품 다 있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또 오산이고. 스위치류, 그리고 아까 이제 전원 차단 스위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얘는 좀 관련이 없는 것들, 관련이 없는 것들이 좀 들어갔고, 요게 이제 밑에 대우들, 그런 차들은 밑에 대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드럼이냐, 이제 디스크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기아 레버봉 이렇게 돼 있고, 컨트롤러 들어가면 되고, 다시마가 좀 다를 거고요. 뭐 그렇고 전동차 전원 차단, 그러면 전원 차단하는 스위치들 여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동 스쿠터에도 들어가고 전동 차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거 눌러보면 전동 차 옆에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이렇게 체킹이 숫자가 있어요. 이런 거뭐 똑같이 사가서 여기 나중에 물려주면 돼. 이거는 자동차 수리하는 애들이 알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해서 이런 스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럼 뭐 대충 어떤 어차저차 이렇게 맞춰 먹으면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 스위치가 아까 어디 있었냐면, 아, 문 열었을 때 여기 있네요. 여기 스위치. 아, 변속 레버 보여드릴까요? 부품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걸 찾아서 고치는 거지. 변속 레버 보이죠? 이런 게 변속 레버입니다. 변속 레버, 아까 방금 얘기한 스위치, 아까 얘기한 핸들, 그렇죠. 들어가죠. 이 좌석 같은 경우도, 의자 같은 경우도 좀 있어요. 이 샵에 있을 거예요. 전동, 좌석. 이런 거 있죠. 비슷하죠? 이거 갖고 낑가 넣으면 됩니다. 맞고 길이 재보고. 아, 전동차 좌석이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넣으면 돼요. 오케이. 아, 대충 그래 갖고 비비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업체한테 받아서 주겠지만, 업체가 이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비벼서 받아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배송비가 75만 원 나왔고, 5만 원 가량 나왔고, 관세가 얼마 나왔더라? 관세도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관세는 아직 안 물렸어요. 나중에 관세는 얼마 나왔는지 알면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직 관세가 아니고 지금 인천 세관에 지금 들어오기 전이라서, 물류를 태워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한번 사이트에서 영상을 찍어드렸고, 저희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그때 강진아지 전동차 쳤을 때 저번에 한번, 여기 있네요. 저번에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 댓글에 유튜브 한번 설명했는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아지였습니다. 전동차? 옵니다. 브레이크, 액셀레다, 그렇게 있고. 이게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배터리에 삭잖아요. 얘들도 그냥 주문하니까 그때 만들더라고. 그럼 배터리도 뭐 넣었을 거고, 테스트해서 줬으니까. 주문, 약간 주문자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립해서 맞춰서 재고를 막 재놓고 이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기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